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예선에서 기타를 들고 특유의 분위기. 벌써 나오셨네요? 아니요, 나오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인문대학 소속 철학과 20학번 박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학번이시네요. 네. 아, 그러면 이것도 무대가 또 처음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결승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실력 좀 상당하신가 봐요. 상당하진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겸손하시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또 무대 때는 또 멋있게 또 보여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시죠? 김광석님의 서른즈음에 준비했습니다. 이야, 다인님. 선곡이 미쳤는데요. 서른즈음에. 제가 곧 서른인데. 자, 우리 다인님의 서른쯤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인님 백스텝을 굉장히 잘 밟으시네요. 좋습니다.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귀가 녹았다. 다인이 내 거다.
미쳤다, 목소리 사기다. 대박. 저는 들으면서 어떻게 20살이 이런 감성이 나오는지 사연이 좀 있으신가요? 그냥 열심히 불렀습니다. 김강성 노래를 좀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도 좀 하시고 하시나 보다 평상시에, 그렇죠? 네, 기타 치는 거 좋아합니다. 자, 다희님, 이제 홍보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20학번이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2번 많이 투표해 주세요. 네, 2번 박다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등이죠. 오늘 굉장히 좋은 무대 보여주신 박다희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쉽게 2등을 차지했지만 오늘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